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산 자동차에 최대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발 정치 불안에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 가능성에 반도체 주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2800선이 무너졌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기업 공개를 앞둔 K뱅크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IPO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고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이자 카카오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 쪽에는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먼저 전효성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영장을 인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SM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배재현 전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된 전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체계는 하나의 사건을 다룰 때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뒤따르는 부분까지도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이미 법원이 배재현 대표의 구속을 통해서 카카오의 SM 인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죠.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여부도 그 연장선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팔부터 자르고 가는 전략을 택한 셈입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김범수 위원장이 시세 조종 행위를 지시했는지 또 이를 보고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구속이 만약 불발된다면 수사가 허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다는 건 혐의를 증명할 내부자 증언 혹은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았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을 자문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2명까지 기소를 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의자의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의 고가 인수 의혹,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등 여러 건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혐의로 구속기간이 끝날 때쯤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을 이어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구속기간이 이만큼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검찰은 다른 의혹인 카카오 엔터 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위원장을 겨눈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오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인데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3일 새벽이 돼서야 구속 여부가 판단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 사의 뒤면 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김 위원장이 만약 구속이 되면 카카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배구조 정점의 부재가 현실화되면서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그룹 컨트롤 타워인 CA 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고요. 또 경영쇄신위원회의 위원장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물론 계열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CA 협의체를 통해야 하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구속되게 되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 분야나 M&A 분야의 결정권자를 잃게 돼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한편 카카오는 아직 이렇다 할 AI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면서 주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전담 AI 조직을 꾸리고 연내 서비스형 AI를 공개하겠다며 박차를 가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이 구속되게 될 경우 AI 사업이 동력과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법 리스크 여파만으로도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으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도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입니다. 향후 AI나 M&A 모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더해 김 위원장의 부재까지 더해지면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합니다. 네, 근데 카카오가 또 그동안 이제 문어발 경영을 한다는 비판 속에 그동안 뭐 계속 쇄신 작업을 해 왔는데 예. 이런 작업들도 당분간 좀 중단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쇄신의 중심에 있는 김 위원장의 부재로 쇄신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쇄신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긴 합니다. 카카오는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계열사 중 상당수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시장에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시너지가 나지 않는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고 AI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카카오 VX나 세나 테크놀로지 등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들의 매각설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핵심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와 논란의 중심인 SM엔터 매각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 기자, 근데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예.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김범수 위원장이 시세 조정 혐의 유죄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카카오 법인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적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소 2에서 3년 정도는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카오 실적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2분기 성적표가 곧 공개가 되는데 예.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콘텐츠 사업 부진으로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플랫폼과 카카오 게임즈 등 콘텐츠 부문에서 절반씩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등 전반적으로 콘텐츠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마케팅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이렇게 카카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 급격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법 리스크로 경영진의 역량이 분산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 해소가 선행돼야 본업과 주가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은 내달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테라와 루나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과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경제부 박찬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상자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내용입니다. 먼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들을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인된 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이자 수익률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료율은 원화 입금이 가능한 5대 원화 거래소에만 해당되는데요. 현재 이용료율을 공시한 곳은 고팍스와 코인원 이 두 곳입니다. 만약 코인원에 100만 원을 예치했다면 1년 뒤 10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용자들의 예치금도 좀 보호를 하고 이자까지 줄여주려면 이 코인 거래소들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래소들은 이를 위해서 자산가치의 5%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마련하거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이 원화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금 마련이 어렵다면 해당 금액을 보장하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법 시행으로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래소들은 24시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이 장치를 마련하고 또 시세 조종 등 이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조사를 거쳐서 불공정 행위 행위가 이 사실로 입증이 되면 형사처벌과 이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부당이익의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일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50억 원이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 이 부당이익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데요. 부당이익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이 투자자분들은 이 법 시행이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상자산법이 이미 지난해 7월에 결정된 내용인 만큼 거래소 대부분이 이미 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형 코인 거래소의 경우 준비금 마련이나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거래가 중단될 경우가 나타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은 이 다른 거래소 지갑이나 은행으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옮기면 됩니다. 다만 일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단기간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서 이달 초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600여 개의 이 코인에 대해서 상장 적정성 심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심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또 이후에도 3개월마다 상장 이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만약 심사를 통해서 상장 폐지되는 이 알트코인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면 해외보다 알트코인 거래량이 특히 더 많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시장에 좀 출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기업 공개에 나서는 K뱅크가 대출 규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그동안 해오던 공격적인 영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높은 몸값을 받고 흥행도 해야 하는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금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예적금을 통한 수신에 자금 조달을 의지하고 있어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를 높게 쳐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예금금리는 각각 3.35%, 3.3%로 시중은행 예금금리에 비해 낮습니다. 정부가 인터넷은행 대환대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인 데다 대출금리 인상까지 압박하면서 높은 예금금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최근 전체 여신의 연간 증가율 가이던스를 20% 내외에서 10%대 초반으로 조정하는 등 하반기에도 대출을 조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가계대출인데 이제 가계대출을 근데 지금 늘리는 상황에서 수신 무리해서 들어오면 예대율 측면에서 관리가 약간 안 좋고. 9월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인 K뱅크로선 지난 1분기만 해도 공격적 대환대출 영업을 바탕으로 역대급 단기 순이익을 거뒀지만
지속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성공적인 기업 공개를 위해 높은 성장성이 필수지만 9월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DSR 2단계마저 시행될 예정이라 몸집 불리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후년 7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인 BC카드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7,250억 원 규모의 지분을 되사해야 하는 계약이 맺어져 있어 상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수요 예측 흥행이 어려울 거란 전망에 예상 몸값은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인 3조 원에 그칠 거란 부정적인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올해 들어 증권사의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가 무려 50만 계좌 늘었습니다. 증권사의 중개형 ISA는 은행의 신탁형과 달리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후발 주자인 증권사가 도입 3년 반 만에 은행 납입 금액을 추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돈을 모으려는 2030 세대 비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목돈 마련 저축 수단으로 가장 효율적인데요. 그 해외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ETF를 통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이 통산된다는 것,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 가능하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절세 효과에 주목합니다. 1년에 투자 수익 300만 원을 거두면요, 세금으로 46만 2천 원을 내야 하는데요. 이 ISA 계좌를 이용하게 된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 또 100만 원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 9만 9천 원만 내면 됩니다. 약 36만 원의 돈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으로 그 전에 해지하면 이 비과세와 분리과세 이점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IS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릴 방침입니다. 납입 한도는 기존보다 2배 많은 연 4천만 원, 또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았지만 야당도 긍정적인 만큼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국내 대형 연기금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최고 투자 책임자 CIO의 임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대현 기자입니다. 운용자산 50조 원 규모 국내 자본시장 큰손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시작으로 노란우산공제와 군인공제회의 CIO가 새로 선임됐습니다. 9개월째 공석인 경찰공제회 CIO 자리는 현재 진행 중인 이사장 인선이 끝나야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2, 3년 뒤면 수장이 또 바뀐다는 점입니다. 운용성과가 뛰어나면 대체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길어야 총 6년입니다.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이 한국의 연기금 CIO들의 임기는 왜 이렇게 짧냐. 연기금의 지배구조가 우수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CIO가 좀 더 장기근속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2위 규모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의 크리스 에일번 CIO는 24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은퇴했습니다. 뉴욕 사학연금도 설립일에 103년간 이사장은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명당 평균 17년씩 자리를 지킨 셈입니다.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CIO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기금의 지배구조가 탄탄하면 연간 1에서 2%포인트의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내 연기금의 자산 규모는 약 1,520조 원인데 연간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15조 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국내 기관 투자자가 시한부 임기 때문에 글로벌 연기금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았던 이 지식산업센터, 이미 투자자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고금리 속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거래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실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먼저 이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가죠. 네, 이 지식산업센터는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습니다. 3층 이상으로 지어진 집합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됩니다. 분양이나 매입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다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런 장점에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투자했다가 아직도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이 수도권 곳곳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텅 빈 지식산업센터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상황이 크게 나아진 건 없죠? 네, 맞습니다. 이 금리 상승에 더해서 공급 과잉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특히 경기 고양시와 하남, 평택 등지에서는 공실률이 90%에 달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손바뀜된 지식산업센터는 3,400건인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습니다. 또 장기 공실과 높은 이자를 버티지 못한 투자자들은 경매 시장으로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쌓인 매물은 3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곳들이 많고 매물도 수두룩한데 다시 분양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 착공했던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공급이 넘치고 공실도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신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인기가 높았던 시절보다 오히려 공급 예정 물량이 많은 겁니다. 건설사들도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속속 나서고 있는 만큼 다시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투자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로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선 이 지식산업센터를 과거와 같이 사무실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른바 이 셀프 스토리지가 공실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역하면 개인 창고로 할 수 있겠는데요. 물품 등을 장기간 보관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규모가 작은 만큼 재고 보관 등이 어려워 관련 수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점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캠핑 용품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와인 같은 것들도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다 집에서 전문적으로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높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조금 다양할 수 있는 용도로 공급자들도 만들어준다면 수요자들도 당연히 좀 그쪽으로 임차할 수 있거나 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개념은 다소 좀 생소합니다. 현재 뭐 시장 규모, 뭐 해외 사례나 이런 건 얼마나 됩니까? 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좀 상용화가 돼 있는 개념입니다. 네.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요, 글로벌 셀프 스토리지 시장은 74조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5만 3천여 개, 일본은 1만 4천여 개의 점포가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락, IM박스, 편한창고 등과 같은 기업이 저변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6, 700개 지점이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다만 셀프 스토리지는 아직 산업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만 분류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